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날씨 지수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 마음만큼 날씨가 따라주지 못하겠는데요. 충청과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해상 곳곳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요. 해무가 끼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반적인 바다 날씨 지수입니다. 하늘과 달리 바다의 물결과 바람은 출조하기 나쁘지 않은 편이라 긍정적인 지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후에도 지수는 대체로 좋겠는데요. 조건 잘 살피셔서 출조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해안은 국화도와 신시도가 출조하기 무난해 보입니다. 물결도 낮겠고 바람도 초속 3m 내외로 가볍겠습니다. 비 소식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지수는 그대로인데요. 각오도 보시면 보통이지만 종일 물결이 1m 이상으로 약간 높겠습니다. 무리하게 출조 나서기보다는 안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은 곳곳에서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네 포인트 모두 잔잔한 물결과 적당한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비만 강하게 내리지 않는다면 출조 나서기 좋겠습니다. 오후에도 지수 변동사항 없습니다. 거문도는 바람이 약하게 불겠지만 물결이 높게는 1.2m까지 일겠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도 우선 지수는 긍정적인데요. 물결은 잔잔하겠지만 바람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포항과 호포에서 초속 9m 내외의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비까지 더해진다면 낚시하기 불편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아야진항을 제외하고 바람이 세지겠습니다. 안전 위험이 있으니 출조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 연안입니다. 조음 뜬세곳 출조하기 무난한 바다 상황이겠고요. 보통 뜬 성산포는 흔들바람 불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성산포에서 바람이 약해지며 조음으로 지수 오르겠습니다. 비 예보뿐 아니라 제주 연안에는 너울 소식도 있으니 수시로 현장 상황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